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생성형 AI 모델이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에 깊숙하게 이런 침투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 혁명처럼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바꾸는 겁니다.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미 챗GPT를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거든요. 국내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이미 10% 정도가 앱을 깔아가 사용하는 겁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526만 명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을 써네요. 그럼 526만 명은 스마트폰 기종을 바꿀 가능성이 높죠. 휴대폰 사용자가 5,120만 명인데 10% 정도가 여러분들 앱을 깔아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는 뭐 몇십 프로 더 증가되어 있겠죠. 1년 전에 72만 명에서 7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언제 점프를 했냐. 5월에 AI 음성 비스인 챗 GPT-4o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늘고 5월 한 달 동안 80만 명 이후에 여러분들 O1 모델이 등장한 9월에 59만 명이 늘고 10월에 60만 명이 늘죠. 그러니까 인터넷처럼 거의 거의 5천만 명 거의 전부가 뭐죠? 그냥 예, 이 챗봇을 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내년도에 출시될 챗GPT O2 그다음에 오라이온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GPT-5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달에 72만 명이 2024년 10월 달에 526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사용시간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초기부터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방송의 상당 부분 여러분들 닥터 AI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이버는 처음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제품을 팔았는 모양이네요. 글로바 X, 검색 Q. 14개월이 지났는데 국내 사용자 눈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AI 챗봇은 기존 검색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기존의 키워드 검색 시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여전히 구글은 뭐 주가도 세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구글 검색 노출 빈도가 저희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AI 검색하고 이런 키워드 검색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장부터 뭐 다른 투자 대상이 많으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구글 투자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다른 투자처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 다른 대체제가 많으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이런 확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엘 중국 AI 챗봇이 두바오는 1등이 5,100만 명이 써네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더 써네요. 두바오. 1위가 바이드 텐스의 두바오 5,100만 명. 챗GPT가 1억 8천만 명. 바이두의 은이봇 1,250만 명. 이렇게 쓰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통제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제약을 둘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전문 AI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바이엘이 축적한 160년간의 농업 데이터를 입력해가 여러분들 AI를 훈련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 농부들이 그냥 물으면은 그냥 답을 계속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농업 특화형 챗봇을 만드는 거죠. 전쟁 특화형 챗봇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 특화형 챗봇을 만들고 건강 특화형 챗봇을 만드는 거죠.
오늘 기사입니다. 이게 16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충제나 종자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맞춤형 AI 챗봇. 그럼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일정한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만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하겠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클라우드를 돌릴 수 있으니까 또 돈을 벌고, 바이엘은 거기에서 일부분을 또 돈을 벌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구축하겠다. 이걸 구축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저 서비스를 통해 배포, 다른 기업에 라이선싱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모델 구축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간판 소형 언어 모델인 파이가 활용된다. 농업 지식만을 집중 훈련하기 때문에 챗GPT 같은 큰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농업만 할 수 있습니까? 건강 특화도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지금 전쟁용 AI도 만드는 겁니다. 군사용 AI 모델. 뭐 여러분들 미국의 펜타곤 같은 데가 갖고 있는 전문화된 데이터를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여러분들 군사용 AI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엔스로픽이 미국 국정보 및 국방기관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제공한다. 군사 전문 AI 모델. 군사 전문 AI 클로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참 돌아가네요. 대단한 세상이죠. 세상은 여러분들 뭐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은 삶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기회도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